자, 여기는 오키나와 나하입니다. 나하시. 네, 나하시. 국제 포장마차 거리를 가볼 겁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. 여기는 오키나와 나하고요. 오늘 여기 국제 포장마차 거리 가서 오늘 또 맥주 한번 또 제대로 부셔볼까 합니다. 네. 원래 지금 자타네 있을 때는 되게 좀 아주 더웠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좀 쌀쌀하네요, 날이. 네. 자, 오늘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것저것 좀 포장마차 안주에 맥주 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진짜 자판기의 나라. 어우, 음료수부터 아이스크림. 길마다 아주 그냥 자판기들이 어마어마해요. 어우. 도착을 했고 지금 저녁 7시인데 문을 닫은 데가 꽤 많이 보여요. 야, 여기도 몇 시에 와야 되는 거지? 아, 제가 잘못 왔나봐요.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포장마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. 근데도 조금 평일이라 그런지 좀 한산하네. 아이고, 이쪽 여기로 와볼까? 여기 뭐를 파는 데지? 야, 이쪽으로도 안쪽으로도 들어오니까 또 바가 많이 있네요. 네. 여기는 사서 먹는 데인가 봐요. 이렇게 서서 안전하고 있네요. 근데 저기 서서 먹는 데는 좀 이따 한번 또 와보도록 하고 일단은 앉아서 먹을 수 있으면 한데 찾아봅시다. 아, 잘 몰랐는데 골목골목 꽤 뭐가 많이 있네요. 앞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가 많이 보여요. 꽤. 여기 언제 좀 맛집 스멜 느낌인데 여기 한번 가서 맥주 한번 부셔봐야겠네. 아, 요게 1200엔에 이거 4개를 구할 수 있는데 뭐 예, 드링크? 아, 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선택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. 오케이 오케이. 어떤 구도인지 알겠어요. 메뉴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림으로 보고 좀 골라야겠네. 왜, 나 이거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. 요거 세트를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. 사장님이 여기 그니까 이 두 자리 두 2인석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니까 아 조금 난색을 표현하다가 제가 이제 외국인인 거 알고 그냥 안 깨주셨어요. 그래서 좀 많이 팔아드리고 가야겠죠. 네. 잡아. 아우, 자탄에 있을 경우에는 이거 좀 흡연 가능한 거 거의 없었는데 이쪽은 국제포장마차 거리 쪽은 흡연 가능한 곳이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많이 아시다지만 야외나 밖에서 흡연은 하시면 안 되고 지정된 장소, 실내 이렇게 해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좀 신기하더라고. 일본에서만 나오나 봐요 이게. 말고 회. 흡연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. 끊는 게 답입니다, 여러분들. 혹시나 흡연 장면 불편하신 분들 앞으로 클릭 따닥따닥 20초만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. 아우, 문어. 문어인데. 아우, 야. 아이고. 문어가 엄청 천하고. 얇게 슬라이스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소스가 매콤하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. 이게 뭐지?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레몬 향이 좀 그윽하게 나고 이게 소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, 자자. 아우,
맛있다. 맛있어요 맥주가. 오리온 맥주가. 1번식 계란말이. 네. 먹어. 아. 보통 일본 계란말이는 좀 많이 단맛을 많이 좀 느꼈는데 이거는 안 다네요. 단맛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계란말이 맛이 비슷합니다. 아, 나마비를 고다사이. 나마비를 오리온 됐어. 오리온 됐어. 잘 먹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. 아 이제 시작인데. 이것저것 좀 더 먹어보자. 이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먹어봅시다. 바다포도를 또 암주로 안 먹어볼 수가 없죠. 네. 그 생선구이도 하나 좀 먹어봅시다. 아유, 자 일단 봐봐. 근데 일본도 이 포장마차 요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되게 좀 없어지는 문화래요. 아 이게 좀 그래도 감성적으로는 되게 좀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점점 좀 사라진다니 좀 아쉽긴 하네요. 아, 아. 봐봐. 참치. 오. 아, 요 바다포도를 사실 이제 이 바다포도는 톡톡 씹히는 그 식감 자체의 소리가 굉장히 또 좋거든요. 네. 제가 여기 이쪽 오키나와 오면서는 촬영 장비를 안 가져오고 핸드폰만 가져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소리 자체는 이제 조금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? 네. 여기 이쪽 특산물, 네. 오키나와 특산물 바다포도. 굉장히 재밌는 식감이에요. 알을 약간 생으로 먹는다는 느낌? 아. 짭짤하면서 아 이거 포도라고 하니까 이 포도 맛 약간 좀 달달 상큼한 그 포도 맛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전혀 포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해초인데 약간 그 생선 알을 좀 생으로 좀 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좀 짭짤한 게 아 여기 또 맥주랑 먹어도 기가 막히거든요. 가서 아 그리고 참치 이런 거에 제가 도쿄에서도 먹고 했는데 뭐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먹고 싶어서 시킨 거. 네. 자, 아유 그리고 고등어구이. 자, 이건 이제 갈아놓은 어떤 무 이런 거랑 같이 나오는데 자, 이거 진짜? 봐봐.
아, 그 술 많이 먹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팔아드린다. 여러분 사실 뭐 더 괜찮은 이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깔끔하게 잘 먹고 간다면. 새우튀김에 한 잔 또 서서 아우 와 이거 새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. 야 새우가 좀 작아요. 작은데 껍질 자체랑 약간 씹혀가지고 들어오는 느낌이 고소하고 진짜 진짜 맛있다. 와 대박이다. 어우, 맞아? 꽤 많이 주문한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배달 하나가 나왔습니다. 요거는 남은 맥주 하나, 네. 또 주문해가지고,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법 저 혼자 온 한국인 중에는 저 제법 또 괜찮은 매상은 또 올려드리지 않았나 네.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요거 일단 한잔하고 마지막 시킨 맥주 한잔하고 조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서서 어우 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느끼는 이 자유 한두 가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봐요. 아 여러분 여기가 진짜 핫플레이스인가 봐요. 와 지금 아직까지도 되게 일어서 먹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. 잠깐만. 아, 나 여기서 한잔 먹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되려나? 어우 드디어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와 일단 맥주 한잔 시켰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